르네 마그리트가 나옵니다. 이게 벨지엔이죠. 벨기에. 우리말로 벨전. 벨전에 나오는 벨전 벨기에 사람인데 이 사람이 one thing better. 딱 한 가지를 이거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one thing better. 이렇게 끊은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하나를 더 잘한다. 이해한다. better than anyone else. 한 가지를 정말 잘한다 이 뜻이에요. 표현을 좀 알아두세요. Understand 목적어 better than anyone else. 최상급 표현입니다. He understood most예요. 사실상 최상급 most이라는 뜻입니다. Most understand the most. Understood most죠. 가장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그게 무엇이냐? Everyday object들은 can be painted in surprising way. 여기서는 이제 좀 약간 독특한 방법이겠죠. 뭔가 좀 약간 유니크한 그런 방식으로 묘사, 그려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의 그림 또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르네라는 사람이 이해했었다니까 지금 실존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옛날 사람이고 그 그림은 여전히 지금도 있기 때문에 시제를 현재를 씁니다. 시제가 바뀌죠. 여기 현재 시제를 쓰는 것은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 시제를 쓴 것은 이 사람이 아직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살아있을 때 아주 최고로 잘했던 것이 이건데요 이 뜻이겠죠. 여기서는 이제 everyday, common and everyday object라고 했죠. 일반적이고 매일 일상생활의 사물들이 그래서 understand one thing better 그리고 그것은 바로 that 이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가 표현한 것이 바로 in great detail 자세하게 묘사된 거다. In great detail로 묘사되었다. 그의 그림은 in great detail을 가지고 묘사되었지만 동시에 but at the same time 여기서 but은 추가죠. 역접이 아니라 그래서 1번 detail 할 뿐만 아니라 at the same time 동시에 differ from 디테일도 디테일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surprising way 그렇죠? 좀 유니크한 거죠. differ from differ가 동사로 쓰였죠. 누구와 다르냐 바로 이런 일상적 방식 way와 다르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그 reality와 다르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 르네에 대한 그림에 대한 이 사람의 작품 세계에 대한 설명이죠. 소개를 하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 예시를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령문 At the lady in the picture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다 원본이고요. 이게 잠깐 뽑은가? 문자 보냈어. 근데 카톡 내가 보내놨어. 아니 그 카톡으로 전송해놨어. 그 내용 이거는 이따가 그 부교재 할 때 하겠습니다. 빈칸 부교재 그 다음에 오늘 교과서 핵심 문법 문제 이성 문제 이렇게 오케이. 이거는 핵심 문제는 그 영상 녹화에 있는 거 할 때 이거 같이 보시면 될 겁니다. 요거. 문법만 따로 뽑아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좀 푸셔요. 거기에 그 대표 문제가 있으니까. 자, 이 레이디, 이 그림에 있는 그 여자가 있는데 Where is she? 그죠? Riding. 어디서 타고 있느냐? 그녀가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아니면 사이에 있느냐? 나무, 의 이렇게 돼 있죠. 잘 모르겠다 이거죠.
The image feels real. 진짜 같다라는 말은 아까 위에서 했죠. 디테일하다. 디테일하지만 이거는 추가라고 아까도 여기서 설명했죠.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된다. 왜? 아까도 말했다시피 deeper하다 그랬으니까 표현을 불가능하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표현하다 이것을이죠. 우리가 보는 것을 표현하기가 어렵다. 마치 뭐인 것처럼 이것은 꿈인 것처럼 해서 여기서는 가정법을 썼죠. We can't explain 이 시제와 여기는 직설법입니다. 직설법 즉 사실입니다. 직설법의 시제는 지금 현재 시제죠. 그 현재 시제는 as if를 쓰면 시제 일치를 시키면 무슨 시제를 써야 돼요? as if 뒤에는 as if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재 직설법과 가정법을 같이 쓸 수 있죠. 동시에 한 문장에 이런 경우가 드무니까 우리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는 직설법입니다. 우리가 본 것을 마치 뭐인 것처럼 여기는 가정법이에요. 그러면 현재와 가정법을 무슨 시제를 해야지 이 두 개의 시제 일치가 되죠? 일치를 시키려면 여기에 무슨 시제 써야 돼요? 과거를 쓰는 거죠. 과거.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게 it were 가정법 과거가 나와야 직설법의 현재가 되죠. 이 두 개가 시제 일치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참고.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 as if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나는 그랬었다. 자, 직설법이 과거로 바뀌었어요. 과거 시제로 바뀌었어요. 그랬을 때 얘를 뭘로 바꿀 거야? 이게 시험에 나오면 제일 어려워요. 뭘로 바뀔 것 같으세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생님, 과거 사실이니까 과거 완료 아닙니까? 해서 다 틀려요. 여기는 그대로 과거입니다. 가정법도. 이거를 과거 완료로 쓸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여기가 주절이고 여기가 종속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과거로 넘어가는과 동시에 종속절은 이미 과거의 시제를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과거 완료로 써버리면 과거 완료의 과거가 되어버려요. 주절 자체가 과거로 가면. 그래서 그것 자체가 과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과거를 써야 얘가 뜻하는 바가 가정법 과거 완료 얘랑 시제 일치가 됩니다. 이거는 그냥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면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as if는 주절이 현재이면 가정법 과거를 쓰고 주절이 과거로 바뀌면 가정법 과거 완료의 뜻을 나타내는 가정법 과거를 씁니다. 알겠죠? 이쪽 시제가 변함이 없다. 왜? 여기가 종속절이기 때문에. 종속절이기 때문에 이미 과거가 주절에 의해서 과거가 한 번 더해졌다라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종속절 시제, 여기가 종속절이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이 좀 어렵죠. 그래서 나오면 되게 많이 틀려요. 근데 여기서는 소개된 게 가정법이, 직설법이 현재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시제로 바꾸지는 않겠죠. 설마 선생님들이. 마가레트가 예전에 그랬대요. 과거 시제 쓰고 있죠. belong to, 어디에 속했다 할 때 조심하세요. 자동사니까. 마그리트는 어디에 속했다? To an art movement. 이러이렇게 불리는 예술 운동의 일원이었는 거죠. 이러이러한 예술 활동을 한 거죠. 어떤 활동이냐? 바로 which were. 아이고, 젖어버렸다. 뭐라고 불리는? Surrealism이에요. 그러니까 Sir는 위에요 아래에요? 현실주의의 그 이상, 현실주의의 그 이상,
그죠? 초현실이죠. 초현실주의자. 그래서 초현실주의자들은 이런 성격이 있었나 봐요. 이 사람들은 뭘 하려고 했었냐? Capture the world. 어떤 세상을 표현하고 싶었다? 여기서 캡처는 이해하다라고 보셔도 되고 그런 그림의 순간을 포착해서 그리다라고 보셔도 돼요. 어떤 세상을 그리려고 노력했다? 바로 workings of the human unconsciousness. unconsciousness를 다른 말로 하면 그냥 꿈이라고 해도 되죠.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 working, 작동하는 것, 작용, working, the workings라고 썼죠, 여기서는.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러한 workings, 작용들을 through, 뭘 통해서 fantastic image. 이 사람의 이미지는 아까도 말했지만 1. 초현실적이 디테일하지만 2. very unique하죠. 그런 방식으로 판타스틱 이미지를 통해서 인간의 무의식적 세계에 작용하는 것. 여기서는 너무 말이 어려우시면요. 그냥 이미지예요. 이미지. 머릿속에 남는 이미지. 그냥 너무 어려우면 그거의 작동을 그려내고 싶었어요. 그 이미지를. 그들의 세계를 잡고 싶었다. 여기서 워킹스는 그냥 세계라고 보세요. 세계. 그들의 세계. 무의식 속의 세계. 워킹스. 그게 얘네들이 돌아가는 거를 그리고 싶었어요. 잡고 싶었다. 그리고 싶었다. 그게 바로 초현실주의자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we can think of art. 우리는 think of니까 생각하다, 고려하다죠. Regard A as B, regard art를 as B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예술을 바로 환영, 그죠? 이거는 착각이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착각. 착시현상의 역사로 볼 수 있다. 전부 다 스펀타키가 다 젖어 있어가지고 말려야 돼요. 제발 누가 말려줘.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looking은 쭉 따라가 보면 콤마가 찍혀 있고 주어 동사이기 때문에 동명사로 해석할 수 없죠. 이거를 바라보는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셔야죠. 쉽게 말하면 분사이다. 여기에 접속사와 주어가 빠져있는 접속사, 분사 부분이죠.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 말이겠죠. Looking at the world through art. 예술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또는 바라보는 우리는 come to. 여기서 come to는 become이죠. 뭐뭐 하게 되다. 뭐 하게 된다? Appreciate. 이 글의 제목이죠. Appreciate, 다시 한 번만 정리할까요? Appreciate이 가장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 뜻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해라고 그랬습니다. 이해. 이해. Comprehend, apprehend가 다 이해입니다. 이해. 이해하니까 너가 나한테 해주는 그 마음의 감사, 감상, 그죠? 진가. 진가를 다 이해하니까 상승, 가치 상승,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온다. 즉,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뭐로부터? 여기서 말하는 unexpected, 그죠? 아까 말했던 surprising. 그 다음에 아주 신선한 perspective. 약간 창의적 개념이죠, 이거는. 예술의 창의적 개념. 창의적인. 이 novelty, 창의성, genuine, 독창성, 진짜, original, "내가 원조" 이런 것들이. 그런 관점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 르네라는 사람은 뭔가 서프라이징 웨이, 독창적인 방법을 많이 썼고, 초현실주의자들은 무엇을 표현하려고 그랬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초현실, 초현실주의의 특징, sir니까 위이죠. 그래서 unconsciousness까지 마저도 현실로 드러내려고 했었던 이 사람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까지 해서 본문이 되게 짧죠?